잠시 후 오후 4시 챔백 씨가 SM엔터테인먼트의 부당한 처사를 주장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소속사 IN비백 측은 지난해 6월 엑소 챔백 씨는 SM엔터와의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전속 계약 해지 및 공정위 제소 등 법적 대응을 원만히 마무리했다. 당시 양측은 엑소가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에 협상을 통해 사태를 해결했으며 당시의 합의에 따라 아티스트 개인 명예 그리고 챔백 씨로서의 활동은 IN비백 설립을 통해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나 SM엔터는 합의선의 전제가 된 협상 내용은 무시한 채 챔백 씨 소속사 측에 아티스트 개인 활동 매출의 10%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상황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당함에 대한 내용 증명을 보냈지만 SM엔터는 2개월 넘게 답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는데요. 금일 열릴 기자회견에는 세 사람이 직접 참석하지 않고 소속사의 모회사 원헌드레드 차가원 회장과 김동준 IN비백 대표, 이재학 변호사가 참석할 전망입니다.